안녕하세요. 다육 스케치입니다. 실버스타예요. 그릴 때는 금이 나올 수도 있는 금종자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금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실버스타는 입장 끝이 보통 손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창들 같은 경우는 손톱이라고 하는데 입장 끝에 이렇게 긴 손톱, 긴 손톱이면 아기 알몸이 생각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긴 손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고요. 이 실버스타는 아랫단에 아가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다육이 중에 농장에 가면 요즘에는 자취를 조금씩 감추어가는 조금씩 눈에 띄지 않는 이제 그런 다육이들이 국민다육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요 실버스타도 요즘에 좀 공급이 좀 줄어드는 그런 다육이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는 수입되는 다육이들도 정말 많고 트렌드가 요즘에는 창 중에 또 창다육에서 또 금다육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버스타 많이 아실 텐데요. 요즘에 좀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실버스타가 이렇게 입장에서 또 한번 나 좀 찍어줘 요 엄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물준디 실버스타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매력적인 다육이 이렇게 요 비슷한 그 창다육 중에 저는 잠깐 생각이 났어요. 여기 보면 이게 우리 연느거든요. 우리 연느도 이렇게 입장 끝이 조금 길게 뾰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요. 어쩌면 실버스타를 찍는데 곁눈질에서 잠깐 우리 연느가 보여서 함께 찍어봤네요. 네, 오늘은 다스네 제1키핑장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실버스타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